국내 선발전 2회전부터 출전한 두 선수입니다. 파죽에 5연승을 거둔 이후 마지막 최종전에서 만났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이창호 구단이 막아갔네요. 네, 백이 밀어가자 막아간 장면이고요. 젖힐 것입니다. 젖혀가는 대신 안에서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를 들었나요? 지금 젖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는 선택을 했고요. 일단 안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늘어둔다면 이런 교환을 하고요. 산다. 일단은 중앙을 두텁게 봉쇄를 해서 이창호 선수도 이 정도면은 잘 중앙이 처리가 됐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이쪽 상변 쪽에 침입이 문제가 되겠네요. 원성진 선수는 이렇게 살기만 해도 좀 만족이라고 봤을까요? 아니면 젖혀가는 게 좀 여의치 않다고 본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젖힌다면 끊는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수를 치고 막아갔을 때 이곳에 찝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백의 삶이 확실치 않아요. 이곳 찔리는 것이 너무 급소가 되기 때문에 초읽기 와중에 사실 모든 수읽기를 하지 못하고 막는 선택을 했고요. 이창호 선수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들어간 수도 재밌습니다. 좀 아꼈어요. 네, 나중에 흑돌이 이런 식으로 쌓인다면 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치중을 가서요. 이쪽을 잡으러 가는 걸 노리겠다. 그런 뜻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네. 흑이 먼저 치중을 해간다면 아직 사활은 완벽하지가 않은 건가요? 중앙 쪽은 흑이 먼저 치중 간다면 부분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역시 계속해서 끊는다든지 젖혀서 백이 중앙 쪽에 삶을 도모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류한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은 성급하게 중앙 쪽을 결행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하고 상변 쪽을 먼저 두어가고 마지막.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보여요. 한수 한수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원성진 선수가 이미 흐름이 거의 5대5가 됐고요. 이 정도라면 이창호 선수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중반을 비슷하게 이끌어간다면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창호 선수가 지금까지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인공지능 시대이고 또 이창호 선수가 올해 또 45살에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초반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해도 그 젊은 선수들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초반 50수, 특히 100수 그 사이를 비슷한 흐름으로 버텨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잘 두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도 인공지능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가요? 이창호 선수는 저와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요. 또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두어가는 수법이 그렇게 인공지능에 민감한 수를 두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초반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붙였을 때 이렇게 다 늘어주는 수. 조금 손해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두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인공지능을 그렇게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역시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다음 선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두터운 흐름이라면 원성진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곳 치중당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치받는 수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악수지만 이런 수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을 아예 가르고 나섰습니다. 지금 저수도 굉장히 어려운 수인데 저는 선택을 했고요. 당장 일단 건너붙이는 수가 눈에 보이죠. 붙여 끊는다면 이거 백이 견뎌갈 수 있나요? 늘어야 하는데 일단 이곳을 이어두고요. 계속해서 여기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있습니다. 네. 백 모양도 그리 좋진 않은데요. 단순하게 이 두돌, 이 흑돌과 이 백돌을 수상전도 사실 확신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이창호 선수가 이곳을 건너붙인다면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전나부처 끊어가는 수가 아니라면 어떤 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상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곳을 두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야 되는데 백이 밀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네. 힘차기 때문에 일단은 끊어가는 것은 이창호 선수도 좀 절대라고 봤고요. 백이 치받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치받고 끊는 수도 어려워요. 단수를 치고 이런 것을 빠져서 막는다면 젖혀서요. 백도 안녕이 없어졌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쪽을 달리면 백이 굉장히 곤란하죠. 일단은 흐름이 원성진 선수가 오히려 조금 위험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주고 백이 좀 리드를 해오던 국면이었는데요. 이제는 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역시 돌이켜보면은 기촉 마늘모로는 중앙 쪽을 빠르게 뛰어나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쪽을 두고 흑이 선수로 기분 좋게 이쪽을 막아둔 다음에 상변 쪽으로 돌이 흐르니까 이건 다시 흑쪽으로 흐름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확하게 5대5를 가리키고 있죠. 네, 여전히 팽팽한 흐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막아서 두었고요. 끊는다면 상변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자리를 잡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이런 흐름이라면 흑을 들고 싶습니다. 일단은 백이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도 못 살아있고요. 상변도 아직 삶이 확실치 않습니다. 네. 흑이 중앙에 좀 선수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백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겠어요. 중앙 쪽에 돌이 쌓인다면 역시 계속해서 이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아간 수도 돌이켜보면 조금 안일한 수였네요. 역시 바로 젖혀간다든지 해서 바로 삶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좀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네 농심배의 수호신이라는 그 별명도 있잖아요. 확실히 농심배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회부터 13회 대회까지 연속으로 출전을 했고요. 하지만 또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배 수호신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사실 한국 선수단의 주장으로서 항상 듬직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이후로는 13회 대회 이후로는 줄곧 볼 수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역시 이 마늘모가 행마가 되겠죠. 단순하게 날짜 가는 것은 빈상각으로 모양은 좋지 않지만 흙이 두 점이 잡힙니다. 워낙에 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릴 수는 없고요. 마늘모로 둔다면 붙여가는 수가 강력한데 단수를 치고요. 막아서 백의 두 점이 먼저 잡힙니다. 네. 이것은 요석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늘모는 절대로 보이고요. 흑백간의 행마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습니다. 흑도 어렵고요. 또한 백도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역시 입구자 선택을 했고요. 백도 바로 붙여서 막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앙으로 밀어갈까요? 제가 계속해서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더라도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선택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붙여가는 수가 일감인데 단수를 칠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죠. 끊어서 패로 버텨가는 것인데 이것은 백의 부담이 워낙 큽니다. 이것은 백이 절대로 지면 안 되는 패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이것은 백이 곤란합니다. 네.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끊는 수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수는 너무 선택하기 어려워요. 일단 이쪽을 살아둔 것인데 바로 이쪽을 잡으러 간다면 인간의 눈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네. 아, 다
다음 수가 안 보였을까요? 붙이는 수는 좀 위험한 수라고 느꼈는데 저치고 단수를 치면은 이 두 점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두텁거든요. 급박한 손길로 작점을 했는데요. 상변 쪽이 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 두 점 잡은 자세가 워낙 두텁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가서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에 흑에 선수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흑이 중앙이 점점 두터워진다면 백으로선 부담이 되겠고요. 자, 과연 젖혀가는 흑의 수에 백이 어떻게 응수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젖힐 때 이렇게 늘어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파되는 자세가 워낙 맞지만. 좋기 때문에 이런 행마를 아마 구사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끊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오, 젖히지 않았습니다. 왜 젖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여드릴 참고도가 단수를 치고 끊어가는 참고도였는데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흑에게 어려운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의 패감이 좀 불확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패는 너무 백이 부담이기 때문에 흑이 할 만한 싸움으로 보였는데 일단은 두 점머리를 치받는 모양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두 점머리를 스스로 얻어맞는 격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일단은 치받는 행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선수의 수읽기가 좀 통했을까요? 원성진 선수는 좀 곤란해 보였지만 붙여갔고요. 이창호 선수도 젖혀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 막았고요. 단순하게 이 상변에서 뭔가 삶을 도모하기보다는 중앙 쪽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우중앙 쪽의 백도를 같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젖혀서요. 서로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지만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상변을 포기하더라도 이쪽에 좀 더 벽을 이런 식으로요. 해서 맛보는 것인데 너무 서로 떨리는 진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참고도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지 선수들이 선택하기는 너무 떨리는 진행이고요. 아, 지금 이창호 선수가 좀 후회하는 것 네, 같죠? 네, 이쪽 치받는 수 역시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좀 이창호 선수가 좀 후회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쪽 막는 것이 선수가 듣지가 않아요. 바로 치중 간다면 흑의 모양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좀 흑이 지금 재미없습니다. 네. 이제는 끼우는 수도 성립이 안 되죠. 인공지능 그래프가 확 뒤집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좀 미세하게나마 흑 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맞고요. 이을 때 역시 끼워서 이 대마와 이쪽을 엮는 그런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둘지는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5, 6, 7. 하지만 과연 이창호 선수가 이렇게 너무 좀 모든 걸 걸고 올인 승부를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흑이 안에서 살 수가 없다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네, 사실 안에서 사는 수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도 사실 두 집이 나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까요? 이쪽 끼우고 단수치는 이 올인 승부를 해나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저는 역시 계속해서 이 치받는 수가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젖혀서 승부하는 것이 훨씬 흑 쪽이 유리했을 것으로 느껴졌는데 지금 이창호 구단의 모습에서도 좀 후회가 느껴집니다. 평소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이창호 선수도 약간의 좀 제스처를 볼 수 있어요. 네, 5, 6. 그만큼 지금의 행마가 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흑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지금은 스텝이 좀 엉켰습니다. 네, 지금 서로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고요. 바둑도 굉장히
지금 스펙타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보시는 팬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수가 보이지 않아요. 역시 이쪽 끼워서 이승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젖혀갈 수도 있고요. 늘어갈 수도 있어요. 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백이 뭔가 연결은 쉽지 않거든요. 한 칸 정도 뛰는 정도인데 밀어두는 수를 교환을 하고 이곳을 이어서 계속해서 양쪽을 노리는 것입니다. 네. 상병 같은 모양에는 한 흙이 한 네 수 정도 있고요. 이런데 먼저 지킨다면 먼저 막아서 흙이 먼저 수를 늘리고 한 수만 는다면 바로 붙이어서 또 이런 진행도 아 역시 그쪽 끼어가죠.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 진행은 개가 바둑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여기서 어느 한쪽이 좀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선수의 흐름은 이 두 선수가 대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잔잔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초익기라는 변수로 인해서 서로 완벽하게 수익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전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성진 선수도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쪽 두 점이나 이쪽 두 점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의 참고도는 좀 바꿔치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이곳을 교환을 하고 는다면 이곳까지 살리는 것은 좀 무리다. 단수를 치고 잡는 이곳 잡는 집이 45집 이상의 큰 집인데 상변도 사실 상당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으로 50대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참고도고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도 50대 50이군요. 네, 그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장기전이 되겠어요. 네, 제가 여기서 누군가 하나 무너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또 타협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결국 백으로서도 이 양쪽을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전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젖히지 않고 는다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찌르는 수는 좀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막는 수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 상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조금 아껴두고 싶고요. 역시 이곳 늘었을 때 과연 이곳을 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장 붙이는 수는 끊어서 흙은 세 수인데 백은 네 수라. 이것은 흙이 안 되고요. 이곳에서 뭔가 수를 늘리는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한눈에 보이진 않고요. 묘수가 있을까요? 맞고 젖히는 정도로는 수가 늘지 않는 건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네 수가 됐죠. 치중을 가더라도 잡고요. 이것은 수가 늘었네요. 매워서 이 양쪽이 자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은 두 수인데 흙은 백은 때리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백이 잡혔고요. 네. 일선의 젖힘이 들으면 한 수가 늘어나네요. 수순이 좀 길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약간 이창호 선수의 좀 뭐랄까 무리스러운 착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선수들이 수익기가 약해서 지금 천천히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음을 읽고 초익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는 훨씬 수익기가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수는 아마 다 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수 한 수 초익기를 10분 활용하면서 진행을 시켜가고 있고요. 그만큼
다음 진행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실수가 등장을 한다면 바로 승부에 또 직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도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5대 5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제가 지금 두 선수의 저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눈앞이 캄캄한데요. 저도 지금 수익기에 여념이 없어서 역시 늘고 이 장면에서 흙이 먼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쳐가는 수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저치고 두고요. 있는다면 아마 이런 행마가 나올 것 같아요. 역시 늘고 두어서 좀 타협이 되는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은 타협을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타협이 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밀어가는 한 수입니다. 네, 백도 다른 생각을 하긴 어렵죠. 바로 축에 몰리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가는 수는 절대고요. 지금 이 선수들이 천천히 두고 있지만 지금 외길수순을 지금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단 흙의 첫 번째 고민이고요. 느는 수와 젖히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이곳을 잇고 는다면 일단 알기 쉬운 바꿔치기가 이루어져요. 이곳까지 사는 것은 막아서 한 수가 늡니다. 그렇다면 잡고 잡고 이런 데 뛰어나가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흐름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 이유를 제가 솔직히 확신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단수치여서 나갈 수도 있고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느는 것도 젖히는 것도 아니고요. 입구자 선택을 했어요. 백이 단수치고 나온다면 사실 동일한 흐름입니다. 끊어서 동일한 흐름인데 일단은 좀 묘한 행마를 했고요. 약간 비튼 느낌이 들기도 하는 행마입니다. 네. 근데 백도 다르게 나오긴 좀 어려워요. 다르게 단수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온다면 일단은 호구가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 흙돌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호구 쳐져 있는 것이 백을 더 압박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단수치고 나오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동소이하네요. 네, 그렇죠. 끊는다면 잡아서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욱 선수는 이 젖혀가는 모양이 좀 더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바꿔치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참고도가 이곳을 교환을 하고요. 받아두면 이 정도는 선수가 되고요. 그냥 이곳을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곳의 교환이 필요하거든요. 하고 밀어서 일단 백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막아서 빠진다면 흙도 살 수 있고요. 같이 사는, 서로 다 사는 그런 진행인데 이 진행도 또 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진행도 큰 차이 왠지 여전히 팽팽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 그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좀 한쪽이 무너지기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팽팽하게 형세를 유지하고 타협하는 그런 진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둑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말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결국은 반집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선수들이 그렇게 유도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인데 참 신기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재밌네요. 네. 이 정도는 흙의 권리고요. 이곳에서 마지막. 있는 수 정도가 일단은 일감인데요. 셋, 넷, 다섯. 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답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아예 다른 선택이에요. 중앙을 막아갔습니다. 또 놀라운 수가 또 나왔는데 어떤 그림 그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줘서 행마상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젖혀서요. 이 단수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백은 연결이 됐고요. 역시 막아서 백도 살 수 있는데 서로 사는 진행이죠. 근데 흑도 아직도 여기도 못 살아있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밀어가니까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백 쪽으로 좀 기울었거든요. 네. 이런 참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에 연결하는 자세가 흙도 중앙에 좀 약점이 남아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 그래프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을 교환을 하고 젖혀간다면 이 단수를 치지 않고는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더라도 다르게 그냥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이쪽 단수가 필요해요. 이쪽 느는 수가 작용한다면 역시 막아서 서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흑이 백의 연결을 차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밀어가는 수는 늘어서요. 차단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차렷을 하는 것도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나와서 사실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방금 밀어가고 찔러서는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밀어가고 찔러서 부분적으로는 차단이 됩니다. 네. 그럼 바꿔치기가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 점이 잡히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단수치고 늘면은 이거는 백 쪽이 우세합니다. 확연히 크게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좀 흑이 선택하기 어렵고요. 역시 이쪽에 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두니까 또 그래프가 더 기울었어요. 예. 점점 백쪽을 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래프입니다. 이창구단의 선택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백은 중앙 쪽으로 돌이 와야 되고요. 흑도 이쪽 막는 수는 선수로 할 수 있고 이곳에서 그냥 는다면 밀어서 역시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고 치중 가더라도 사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백이 빠져서 선수 되는 것이 장점이네요. 네. 이곳이 빠져진다면 백도 살아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흑이 일단 상변은 살았지만 역시 계속해서 백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중앙에 뭔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마가 이창호 선수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느는 것이 가장 확률상도 가장 높았고요. 느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이 마늘모 행마를 해나가면서 역시 밀어간 것도 좀 좋지 않았고요. 백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국 당사자라면 그런 것들이 실수인가? 이렇게 사실 되짚어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고 저는
여러 가지 참고도를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대국 이 당사자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간은 없는데 이 한 수 한 수의 선택이 정말 어렵고요. 또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쪽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백이 늘 수도 있어요. 여기도 워낙 좋은 곳입니다. 같이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이것은 견딜 수 없거든요. 중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는다면 흑도 이 정도로 교환을 해두어야 되겠고요. 이런 교환을 하고 산다면 백이 확실히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 느는 것도 백이 손이 돌아왔고요. 역시 이곳도 치중 간다면 백이 또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백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원성희 선수도 그냥 삶을 도모했고요. 이창호 선수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막던지 좀 중앙을 정리해야 할까요? 네, 그냥 늘고요. 연결할 때 막는 것이 선수입니다. 끼우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환을 하고 이쪽을 늘어두어야 할 것 같아요. 흑이 그냥 상변을 살리게 된다면 중앙은 백이 먼저 손을 대게 됩니다. 마지막. 지금 중앙 쪽에 느는 자리가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5, 6, 7, 8 수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창호 선수가 이 정도라면 좀 본인의 불리함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병 같은 모양은 느는 것이 선수고요. 지금 이곳이 완벽한 모양은 아니에요. 는다 하더라도 이쪽 집어서 상대방을 추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수를 쳐서 이 패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 이 패가 근데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느는 것이 워낙 좋은 자리예요. 느는 것이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교환을 하고 중앙 쪽을 는다면 그래프는 아마 백쪽으로 더 기울 것입니다. 자, 원성진 선수도 먼저 치중을 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단순하게 치받는 수는 일단 빠지는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이 수보다는요. 지금 젖혀 이어서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젖혀 이어서 사실 이곳을 맞는다면 흙 모양도 사실 쉽진 않지만 백이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거든요. 자, 이창호 구단이 먼저 집어갔어요. 자, 이것도 백에게 응수를 묻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저수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일단 젖혀 있는 것은요. 끼우는 수가 성립이 돼요. 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잇는다면 백이 다 잡혔습니다. 막아도 붙여서요. 백이 먼저 잡힙니다.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젖혀 이을 때 이곳을 끼우면 또 뒤로 넘어가고요. 단순히 잇는 것은 흙도 잡히기 때문에 안 되죠. 이렇게 진행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잇고요. 먹여쳐서 수를 줄여간다면 이 수상전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패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8, 9. 네, 지금 저치는 수를 탔겠죠? 자, 급하게 착수를 했어요. 젖혀갔고요. 원성진 선수의 손길도 확신이 있는 손길은 아닌데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의 수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을까요? 자, 이 젖혀가는 수에 대해 이제 수상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막았을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버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막을 때 있는다면 역시 이렇게는 외길 수순이고요. 마지막 하나, 이곳에서 막고 그냥 단수를 치고 두는 것은
빠져서 잡히거든요. 유가무가인가요? 네, 이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먹여쳐서 이런 서로 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패긴 하지만 단수 쳐서요. 이 패는 워낙 백이 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로 서로 비기 날 가능성이 있어요. 비기 된다면 우상 쪽에서 흑이 집으로 좀 이득을 보았거든요. 이득을 본 만큼 좀 백이 이쪽 젖혀 이어서 두었을 시보다는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정도라면 흑이 좀 이득을 봤고요. 워낙 좀 수순이 길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권성진 선수는 젖혀 있는 선택입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했던 수와는 조금 다른 진행이에요. 흑으로서도 이 끼워가는 수 이외에는 이 다른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창고도라면 넘어가고요. 단수치고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이 나질 않죠.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막아간다면 네. 늘고요. 막는다면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어서 빅이 됐습니다. 백이 메어가더라도 단수치면 이어서 이것은 빅이 됐죠. 흑의 선수 빅인가요? 여기서 백이 손을 돌리면 백의 선수 빅입니다. 네. 역시 중앙 쪽에 백돌이 온다면 빅이 났지만 우상 쪽으로 좀 이득을 보았지만요. 중앙 쪽으로 백의 돌이 온다면 백의 우세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창호 선수가 이 찝어가는 수가 좀 날카로웠어요. 이런 진행이라면 집으로 좀 이창호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다른 참고도라면 조금 더 버티는 수가 남아 있네요. 어떤 버팀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그냥 단순하게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두고요. 젖혀갑니다. 막을 때 좀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버텨가는 것이죠. 이 패를 굴복고 시킨다면 이것은 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바둑이 나쁜 흑으로서는 이 패가 남은 만큼 이것은 조금 더 역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외길이네요.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고요. 이창호 선수가 이곳을 밀고 젖혀서 버텨가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쪽으로 있는 것은 역시 끊김을 당해서 단수를 칠 때 이쪽을 막아서요. 환격이 되므로 네. 흑이 잡히죠.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는 없고요. 흑도 있는 한 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도 끊어가는 한 수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흑의 선택이 좀 궁금합니다. 과연 좌상기를 밀고 들어가면서 좀 패로 버티는 수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정답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밀고 패로 버텨가는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백도 이곳을 밀고 끊어서 백도 수를 늘려갈 것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뭐가 뭔지 모르는 네. 그런 흐름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밀고 막았을 때 백이 이곳을 젖힌다면 막고요. 이곳을 먹여쳐서 단수를 치고 때려낸다면 이 패는 백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곳을 늘더라도 때려내서 아까 전에 빅이 난 것보다 한 다섯 집가량 좀 흑이 이득을 봤어요. 네. 이런 진행이 싫다면 네. 백의 입장에서 이런 진행이 싫다면
이곳을 이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그때 젖혀서 패를 들어가는 맛이 좀 있습니다. 네. 쉽사리 정답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막을 때 이쪽을 먼저 막아가는 것이 수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시청자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수익기로는 막을 때 쪽 막아가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보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요. 아마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두 선수가 가장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포인트는 이 상변이 좀 비기 날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이 중앙에 흑이 빵 때림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백이 두어서 먼저 중앙 쪽을 차지하는 누가 두는 것이 누가 두느냐가 이 바둑에 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곳에 손이 돌아오는 쪽이 좀 유리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중앙 쪽에 누가 두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먹여치는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그곳을 있는 수까지 아예 좀 방지를 한 건가요? 네, 일단 최대한으로 이것을 다 잡아가면서 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백도 때려낸다면 흑도 이렇게 젖혀서 버틸 것 같아요. 물러나만 준다면 당연히 이득인데 이쪽에 패도 어렵고요.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이창호 선수는 때려내고 단수를 쳐서 단순하게 이렇게 빅을 내는 것은 마지막 하나 이쪽을 다 때려내면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먹여친 수의 뜻은요. 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이 먹여친 수가 작용을 했어요. 방금과 같은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백이 선수로 빅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방금과 같은 진행도 백이 사실 선수기 때문에 이쪽을 넣는다면 중앙이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행마를 한다면 백이 괜찮습니다. 일단 넣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가 좀 불리한 흐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가 좀 힘든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 이곳을 젖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네. 나중에 이쪽 마늘 모아 행마도 느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상변을 젖혀가지 못한 이후로 이창호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이쪽을 치받는 수를 선택한 뒤로 좀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역시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원성진 선수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수는 그냥 있는다면 이제는 이쪽을 결행하지 않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냥 이 교환 자체로 좀 이득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이쪽이 젖혀 이어졌을 때요. 그 후로 들여다본다면 이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막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여다보는 교환을 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백은 이을 수밖에 없겠고요. 안쪽에서 받았습니다. 저수는 잘 두는 수는 아닌데 있는다 하더라도 이쪽 역시 젖히고 패로 버티는 수가 싫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수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쪽이 상변 쪽이 빅이 난다면요. 흙이 이쪽으로 밀어가면서 조금 더 활용이 남았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활용이 남았습니다. 네.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원성진 선수는 좀 더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빅이 불가피해졌어요. 단수를 치고요. 마지막 백도 젖혀있는 정도 같거든요. 다만 이곳을 막고 때려낸다면 또 이곳을 때리고요.
이제는 더 이상 두는 것이 득이 없습니다. 는다면 이렇게 때려내서 이런 정도의 비기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뛰면 붙여서요. 밀고 이으면 일단은 확실하게 우중왕 쪽을 살아놓으면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괜찮습니다. 백이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판단이 나올까요? 이쪽의 흑집이 좀 애매하지만 이 석점을 잡지 않는다면 한 40집 정도 흑이 나 있습니다. 백은 이쪽 좌상기가 조금 어렵지만 50집 이상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석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백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수가 나왔어요. 귀를 조금 더 파고들겠다는 의미일까요? 일단은 막으면 때려내서 이 석점이 고스란히 잡히면 사실 이득은 없습니다. 똑같은 진행인데 원성진 선수는 이 패를 최대한으로 버티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젖혀간다면 이것은 젖혀이어야 하는데 이 패를 계속 버티긴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때려내서 비슷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하나 나가둔 것은 어차피 흑집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역시 백 쪽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이곳에서 그냥 이쪽을 잇는 것은 큰일 납니다. 단수를 치고요. 잇는다면 젖히는 것은 단수 치고 붙여서요. 백이 먼저 잡힙니다. 이것은 큰일 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쪽을 붙여서 백이 불리한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네.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이 이제는 젖혀 있는다든지 때린다든지 해서 뒤로 물러날 그런 곳입니다. 연결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럼 백도 지금 당장 손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절묘한 수가 나왔고요. 백이 손을 돌리는 것은 때려내고요. 먼저 이곳을 단수를 쳐서 다른 곳에 이렇게 굴복이 되어 있다고 보면요. 역시 이곳을 붙여서 한 수 늘어진 패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응수를 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원성진 선수가 묘한 자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편이 좀 더 좋을까요? 막는다면? 느는 수는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단수를 치고 이것은 백이 후수빅이 됐습니다. 원래 백이 선수였던 자리에 후수가 되면 이것은 바둑이 갑자기 크게 흑 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럼 쪽을 막았을 때 수를 채운다는 의미인가요? 네. 다섯, 여섯. 일단은 원성진 선수가 이쪽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때려내면 때려내서요. 지금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백 쪽으로 더 기울었던 의미가 이 수로는 일단은 중앙 쪽을 먼저 막아서 이쪽에 패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앙을 먼저 활용하라는 뜻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부분적으로 백 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 그냥 교환이고요. 때려내면 때려내서 좀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때리면 메워서요. 모양이 너무 어지러워서요. 자,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결론적으로 좀 좋은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붙이고 두어서 일단은 패가 됐는데 이 패가 좀 절묘한 의미가 있는 것이 때려내고요.
단수치를 때려내면 이쪽으로 단수쳐서 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패를 계속 합니다. 네. 하다가 여기서 이곳을 단수를 쳐요. 그러면은 단수에 몰렸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시 이걸 때려냅니다. 좀 양패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흑은 네. 이쪽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됐습니다.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가 됐어요. 붙이는 수가 묘수였네요. 붙이는 수를 저도 못 봤고 인공지능도 못 봤는데 원성희 선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변은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바로 응수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곳을 나오는 수를 택했는데요. 이 수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악수거든요. 젖히는 수도 이제 웅크려서 나온 수는 큰 악수였습니다. 네, 자 이창호 선수가 좀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착수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변의 수상전도 원성진 선수가 꽤나 유리한 흐름이 됐네요. 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었다면 이창호 선수 이런 들여다본 수도 너무 아쉽고요. 아... 젖히고 패로 버텨가는 이런 수를 좀 더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데 원성진 선수가 이렇게 뒤로 받은 의미가 있네요. 역시 이 수를 보고 있어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난다면 흑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네요. 원성진 선수가 정확하게 상변 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패를 들어가는 것은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흑이 좀 곤란하고요. 일단 중앙 쪽을 막아서 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교환입니다. 쪽을 일단 막아서 중앙 쪽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패감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먼저 이런 곳을 젖혀서 패감을 좀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은 흙이 좀 더 어려워진 거는 분명하네요. 네. 이곳이 묘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막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자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때려낸다면 때리고 단수친다면 이쪽 패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쪽 패를 하다가 여길 하나 먼저 때려내고요. 흑이 다시 이쪽을 때려낼 때 이쪽을 때려내면 양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은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한 수 여유가 있고 단수 쳤을 때 이제 단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가 났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그냥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만큼 형세가 백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이 붙이는 묘수가 숨어 있었네요. 그 시간에 쫓기는 중에서도 원성진 선수가 완벽하게 또 수상전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을 원성진 선수가 붙이길래 여기 무슨 수가 있지 했는데 이 수가 정말 한 수 이득 보는 그런 묘수였습니다. 원래 빅이 나거나 단패가 나는 자리에서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단순하게 패를 들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일단은 중앙을 막아서 최대한으로 이득을 본 다음에 패를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백을 차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 강한 수가 나왔는데요. 수는 백이 젖혀간다면 어떻게 받을까요? 젖혀간다면 안 끊을 수 없거든요. 이거 느는 것은 이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거 느는 것이 선수죠.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것은 느는 것이 선수라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곳은 수가 워낙 흙이 없기 때문에 중앙과의 수상전은 좀 흙이 곤란하잖아요. 이것은 이창호 선수가 별게 없습니다. 젖혀간다면 네. 끊는 수도 비슷한 의미고요. 는다면 이렇게 잡는 수는 단패가 됐거든요. 때릴 때 이어서 이 단패는 한 수 늘어진 패에서 단패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좀 부담이고요. 네. 그렇다면 는다면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쪽은 맛보기로 살아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젖혀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한 그림이 아닌가 느꼈는데 일단 원성희 선수는 중앙 쪽을 끊어가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막는 수는 단수치고 이어서 연결이 됐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창호 선수는 일단 무조건 늘어서 차단을 해야겠죠. 차단 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네, 모양이 좋지 않아서 사실 좀 의외의 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또 단순하게 백이 쪽으로 잡는 수는요. 네. 막아서 역시 한 수 단패가 됩니다. 이것은 백이 좀 부담스럽죠. 네, 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단수를 치고요. 이어서 이 한 점이 산다 하더라도 역시 느는 것이 선수죠. 계속해서 잡으러 오는 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백이 단수를 치고 이어서 둘 것입니다. 치받는 수도 사실 모양이 좋지 않아서 사실 두기 어려운 수인데 일단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일단은 좀 강수를 계속해서 이창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창호 선수가 급격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결국 이쪽을 두어서 한 수 늘어진 패를 결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수 늘어진 패이기도 하고요. 중앙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속해서 이창호 선수가 부담이 됩니다. 또 연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늘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 역시 그쪽이 좀 신경 쓰이는 거군요. 늘어서요. 역시 백이 탈출이 되겠죠. 두텁게 있는 수를 택했고요. 자, 흑이 좀 괴로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흑은 그냥 이렇게 상변을 버리고 또 우변을 살려주고 이렇게 두면은 안 됩니다. 지금 상변은 한 수 늘어진 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으로 한 수 늘어진 패를 이용해서요. 이쪽 우변 패감, 하변 패감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바둑을 역전시키기 어렵고요. 지금 이창호 선수가 뭔가 후회를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인데 네, 자, 얼굴에 좀 후회가 서려 있어요. 혹시 붙여서 두는 수를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늘 때 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젖혀서 흑마를 시킨 뒤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쪽을 둔다면 다 살았어요, 이제. 다 살고 이제 마지막 패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을 두어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날 것인데 아무래도 백이 여유가 있는 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두고요. 단수를 칠 때 이 패를 계속하다가 단순하게 포기를 해도 됩니다. 이쪽을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집만 짓더라도 이것은 백의 승리입니다. 백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바둑이. 네. 그만큼 흑으로서는 좀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역시 초읽기에 몰린 이창호 선수가 확실히 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바둑이 백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이 상변의 진행과 이 중앙 쪽의 진행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성진 선수도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묘수를 보여주면서 바둑을 단번에 자신의 흐름으로 이끌어갔는데 굉장히 수익기가 대단하네요. 네. 자, 이창호 선수로서는 이제 좀 비상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 수도 사실 그냥 이어준다면 당연히 이득이고요. 하지만 원성진 선수가 단수를 치고 때릴 때 뭐 이렇게 패를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곳은 때려내는 자체로 잡았네요. 이쪽 때리는 것은 계속해서 양패고요. 메어가야 되는데 이곳을 이어요. 역시 때리면 때려서 양패인데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은 먼저 잡히죠. 단수를 치고 패를 해소한다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백이 먼저 손이 돌아온다면 패가 아닙니다. 그냥 잡을 수가 있네요. 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곳을 먼저 때려내고요. 메운다면 이어서요. 이쪽을 때리는 것은 계속해서 양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둘 수밖에 없는데 먼저 잡히게 되죠. 이곳이 잡히고 뭔가 수확이 없다면 당연히 백승입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가 그 수순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이창호 선수도 약간은 표정에서 약간 체념의 빛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조금 형세를 역전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이 전체를 이 바둑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초중반 오늘 바둑의 흐름 굉장히 팽팽했고요. 서로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그래도 이창호 선수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 상변 침투를 해서는 그래도 흑의 흐름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상변에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팽팽했고요. 오히려 흑이 바둑이 두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창호 선수가 힘을 낼 흐름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 이쪽 치받고 둥수가 워낙 모양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형태가 많이 결정이 됐지만 젖혀서 두었다면은 바둑이 이창호 선수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단수치는 교환을 하고 때려내면서 상변을 확실히 백이 잡아두었습니다. 네. 양패 모양으로 백이 흙을 잡게 된 모양입니다. 절묘합니다. 아쉬운 것이 뭔가 이 바둑을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어요. 이곳을 살려서 잡으러 간다 하더라도 이곳을 집을 내고요. 끼운다면 이렇게 두는 것은 두 집이 안 납니다. 하지만 늘어서요. 이을 때 다섯 점이 먼저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좋은 맥점이죠. 그냥 끊는 것은 단수 칠 때 백이 나가주지 않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은 이쪽 돌파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단수를 치고 나온다면 이 두 점을 크게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 때려볼 수도 있어요. 중앙 쪽에 활용당하기 싫다. 쪽 상변을 확실하게 잡자 하고 때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은 원성진 선수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아마도 쉽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수를 치고 나온다면 밀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 단수가 워낙 아프거든요. 두 점을 축으로 잡히더라도 축머리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 쪽을 밀어갔습니다. 상변은 흙이 세 수밖에 없어요. 뒤로 두더라도 하나, 둘,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은 다섯 수 아닙니까? 일단 수상전은 문제가 없고요.
102 이 정도로 잡아둔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변의 전투에서 저기 실패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좀 해볼 곳이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네, 상변의 이 잡힌 돌이 워낙 요석이었어요. 이 중앙과 이 상변의 백돌을 다 이어주는 워낙의 요석이었기 때문에 이 돌이 패가 아니고 고스란히 잡힌 후로는 사실 더 이상 힘쓸 데가 없습니다. 네.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냈고요. 지금 이것까지 나와서 잡겠다는 뜻입니다. 아, 이건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식의 교환은 이 취중을 불러일으켜서요.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상변 중앙 쪽 흙 다섯 점은 잡았지만 이곳은 있는다면 이곳을 뭐 두어서요.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곳은 나와야 하고 일단은 나와서 두어야겠네요. 아, 반대쪽 끊음인데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끊을 때 잡아서요.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흐름이지만 일단은 이곳에 연결이 필요합니다. 할 때 역시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백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으로서는 뭐 사활의 문제만 없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형세입니다. 이창구 선수로서는 계속해서 수순을 좀 이어나가기도 좀 괴롭겠어요. 네, 지금은 그래프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은 워낙 해볼 데가 없어요. 그런 만큼 좀 한 수 한 수 좀 괴로운 흐름인데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또 한국 농심배 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최종전을 치르기까지 두 선수 모두 다섯 번의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는데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만약 한국 대표가 된다면 그 기쁨은 정말 배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패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아픔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종전에서 패하게 되면 좀 아픔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지게 되면 좀 내상이 좀 깊어지죠. 반면에 그런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선발이 된다면 최종전에서 승리를 해서 선발이 된다면 또 기쁨은 또 배가 될 것입니다. 원성진 선수가 한국 대표가 되기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네. 묘한 곳을 붙여갔습니다. 하변에 좀 뒷맛이 남아있을까요? 이곳은 뭐 뒤로 받아두어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역시 살고요. 그럼 하변에서 뭔가 수단을 부려야 되는데 지금 이곳은 있는 것도 선수입니다. 알기 쉽게 이 꽃만 때려두어도요. 선수가 되니까요. 이 두 점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장 알기 쉬운 이 막는 수를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20회 대회에서는 중국이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농심 신라면배 우승 상금이 5억 원으로 증액된 이후에는 이 한국이 단 한 차례밖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사실 농심이라는 큰 회사에서 연승전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전을 계속해서 유치해 나가고 또 상금도 증진됐는데 사실 그 덕을 많이 보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 선수들이 최근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이 좀 힘든 그런 형세인데 일단은
국내 선발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강의 운영으로 선발이 되어야겠고요. 선발이 된 후로는 또 단체전인 만큼 좀 팀워크를 발휘해서 중국을 상대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21회 대회에서는 또 한국의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한국은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중국에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랭킹 1위 커제 선수를 바탕으로 미이팅 선수, 뭐 렌샤오 선수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 연승전, 농심배 대표로 사실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 많은데 한국 선수들은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 말고는 조금 중국에 밀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만큼 이 두 선수를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선수 이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신진서 선수는 뭐 랭킹 시드를 받아서 이번 대표팀에 합류가 되어 있고요. 아직 박정환 선수는 대국을 치르지 않았어요. 다음 주로 또 연기가 되어 있는 이 대결 저희가 또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성급하게 박정환 선수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박정환 선수는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선수고 혹시 탈락하더라도 와일드카드가 유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라면은 사실 중국의 어떤 선수와의 대결도 사실 저희가 해볼 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선수들이 본인의 모습만 찾아준다면 본인의 역할만 해준다면 농심배는 사실 저희도 해볼 만한 그런 기전입니다. 네. 다만 네, 한 명의 선수가 또 이 중국 선수들을 모조리 상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거든요. 좀 힘에 부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와 더불어 또 박정환 선수, 또 나머지 선수들도 좀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승리가 유력한 원성진 선수가 지금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가장 맏형으로서 팀의 주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됐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후배들을 굉장히 잘 챙겨요. 후배들을 잘 챙기고 본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주장을 맡는다면 한국 선수들, 한국 후배 선수들도 굉장히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 분위기도 사실 중요한데요. 분위기도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원성희 선수가 지금 심각한 표정으로 대국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 만큼 팀을 잘 이끌어 간다면 한국 선수, 한국 팀에게도 좋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는 것이 흑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단수를 치고 이어야 하는데 이곳에 백이 돌아오면 이곳도 살아있고 하변도 살아있고요. 상변은 잡혀있기 때문에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어렵게 됐네요. 계속해서 지금 바둑의 흐름 두 선수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창호 선수로서는 이 앞에 수순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원성진 선수도 마지막까지 신중합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사실 어려운 장면이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승리를 맛보고 싶을 텐데 끝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직은 승부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끝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상을 한다면 이것을 젖히면 이곳을 집어둬서 안전하게 둘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을 막아두고요. 이쪽을 두어서 정리를 하면 역시 두 점을 쉽게 포기를 하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개괄을 한번 해본다면 30, 35, 40, 50집
60, 65. 60, 한 7, 8 정도 납니다, 100이. 네, 이것을 두어서 최대한 따라가야겠지만 이것은 100이 반면으로도 좀 남는 형세예요. 이쪽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오늘 두 선수가 맞붙게 되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또 장기전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초읽기를 좀 빨리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반전을 돌입하면서 서로 걷잡을 수 없는 이 상변 진행부터요. 걷잡을 수 없는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로도 좀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창호 선수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좀 실수가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확실한 실수가 한 두 번 정도 나오면서 상변을 내어준 뒤로는 지금 역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 백은 우중왕 사활 완벽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을 했고요. 이창호 선수가 김지석 선수라든지 준결승에서는 또 이현준 선수를 이겨가면서 최종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원성진 선수가 컨디션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초읽기 와중에 이렇게 붙이는 이 수가 승차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갑자기 상변 대마가 잡히면서요. 네, 한순간의 흐름을 백 쪽으로 가져왔고요. 결정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뒤로 막는다면 계속해서 대구 이어나기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흑으로서도 백이 좀 복잡하게 두어주는 흐름을 내심 기대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워낙 절망적인 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길 바랄 겁니다.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귀를 추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돌이 온다면 또 막아가서요. 이쪽도 해보자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백으로서는 좀 피곤하기 때문에 는다면 이렇게 막아서 아마 정리를 할 것이에요. 그만큼 형세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는 이 패를 한번 따내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손이 좀 그쪽으로 향하는 듯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쪽으로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요. 이곳을 젖혀갔을 때 지금은 이렇게 때려져 있다고 봐야겠죠. 젖혀갔을 때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있는다면 그때 때려내고요. 다시 백이 때려낼 때 이곳을 때려낸다면 선수로 이렇게 당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죠. 이쪽을 때려내면서 상변의 그런 끝내기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조금 더 지독한 수라고 봐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창호 선수는 단순하게 축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짝 가서요. 최대한으로 이쪽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최대한 키워가네요. 네, 이쪽은 귀 쪽은요. 웅크리는 수가 가능합니다. 호구가 귀 쪽으로 선수가 되지만 그
그래도 사활에 문제가 없나요? 여기 잡으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다면 중앙 쪽으로 있는 것이 선수고요. 단수를 치고 이쪽도 단수가 선수고요. 는다면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호구를 칠 때 받고요. 저 쳐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때려내고 이쪽이 선수고요. 역시 웅크리는 것은 나가서 패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밀어간다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 수익기가 됐기 때문에 웅크리는 선택을 했고요. 원성진 선수는 가장 알기 쉽게 또 안전한 수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유리한 쪽에서는 좀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호구를 결정짓지 않고 먼저 젖혔습니다. 좋은 추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은 하나 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둔 다음에 때려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세가 워낙 괜찮아서 사실 그냥 때릴 수도 있어요. 이 두 점을 포기하더라도 손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역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흑이 중앙에서 좀 형세를 맞춰간다면요. 어느 정도까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집 정도 나기 힘든데 지금은 한 30집 이상 나야 됩니다. 30집 이상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형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렇게 때린 수도 그런 끝내기를 없앤 수지만 사실 이거는 좀 변수를 좀 가져다 준 수였습니다. 이렇게 벌려가면서 뭔가 계속 이창호 선수가 변화를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았다면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벌려가면서 충머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라면 조금 더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때리면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단수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백이 좀 틈을 보였을까요? 네, 틈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귀를 한 번 더 밀고 들어가네요. 귀에 같은 경우에는 끊을 때요. 이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안에서 살 수는 없는데 이쪽 끼우는 것이 선수고요. 역시 단수 친다면 이 한 점이 도망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수를 치고 끊는 수도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사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흑으로서도 귀를 한번 밀고 들어간 이상 웅수를 하지 않는다면 좀 악수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젖히는 수를 불러일으켜서요.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정수라면 이런 정도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뛰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정수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형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활용을 했고요. 아마 한 이 정도로 쉽게 두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이쪽을 추궁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붙여간다든지 한다면 사실 잡힐 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이 좀 지워져서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어렵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창호 선수, 형세가 좀 괴로운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농심배 예선전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이 대표로 선발되고 싶었던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오랜만에 농심배 대표가 선발이 돼서 또 일본과 중국 기사들과 다시 한번 그런 긴장감 있는 승부를 해보고 싶었을 텐데 이 최종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 김지석 선수와의 3회전을 좀 돌이켜본다면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바둑은 상변에서 좀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네, 상변. 사실 상변 같은 진행은 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선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미 초이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초이끼에 몰려서 좀 실수로 인해서 좀 판을 그리친 바둑인데 좀 아쉽습니다. 전성기 때 이창호 선수였다면 과연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는 수를 택했고요. 아마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가장 간명한 수거든요. 이 한 점을 잡고자 하는 수인데 이 밑에는 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서 한 집만 만들면 되는데 아마 단수 쳐서 가장 알기 쉽게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범한 진행으로는 흑이 도저히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형세니까요. 자, 백으로서는 가장 알기 쉬운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마 더 파고드나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치받아서요. 이렇게 최대한으로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끊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진행을 택합니까? 젖히면 젖혀서요. 이 수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단 젖히는 수요. 아, 네.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친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회돌이 축이 돼요. 네, 계속 축이 되네요. 나가더라도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창호 선수가 다르게 두진 않고 무조건 치받을 겁니다. 치받을 때 역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젖히고 늘어서 혹시 이 진행은 견딜 수 없다고 봤을까요? 아, 모양이 좀 너무 사납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깥쪽에서 젖혀가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중앙도 자연스럽게 좀 지워지는 흐름이 됐어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은 뭐 백이 불만 없겠네요. 뭔가 끝날 것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창호 선수가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힘겹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아, 그 붙이는 수를 택했네요. 평소에 잘 두지 않는 행마인데 이렇게 두고 그냥 살아둘 수도 있고요. 이쪽 중앙을 잡아서 둘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부분적으로는 살아있거든요. 여기 사는 수와 중앙 네.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손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20번의 농심 신라면배에서 한국은 12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중국이 7번, 그리고 일본이
단 한 차례 또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이 농심배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역사적으로 보여왔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중국에 밀리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해는 어떤 선수들이 뽑힐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올해는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성희 선수가 이곳에 있는다면 그냥 이거 때려버릴 것 같아요. 아, 확실하게 때려서 네. 우상기의 끝내기도 없애고요. 이 좌변의 활용도 없앨 것 같습니다. 때려내는 게 두터운 수 같아요. 아예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백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쪽, 그리고 가장 두터운 쪽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변수가 없어요. 때려낸 뒤에 한번 홍색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정도의 자리고요. 이것까지는 흙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큰 자리는 좌상기 쪽이 되겠고요.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지금은 반면으로도 상당히 백이 우세하고요. 아우. 이 정도라면 거의 뭐 백이 덤을 주어도 될 만한 형세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때려내는 수로 이제는 정말 다 둔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성진 선수의 손길이 네, 이쪽 흙이 끊어가는 수도 굉장히 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백의 권리죠. 네,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 하고 이쪽을 두지 않을까 싶어요. 이창호 선수가 오랜만에 농심배 본선에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잠깐 해봤는데 네. 오늘 최종전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형세 판단하면 누구보다 정확한 이창호 선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장면 좀 많이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지금 힘든 형세라는 것을 알고 또 역전할 곳이 없는 곳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좀 오랜만에 이 최종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좀 아쉽지만 좀 돌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차이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정정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원성진 구단이 농심 신라면배 총 4번 출전을 했네요. 자, 5회와 7회 그리고 8회 대회까지 13회까지 총 4번 출전을 했습니다.
자, 만약 이번에 선발이 된다면 다섯 번째 선발이 되겠어요. 네, 농심배 워낙 역사가 긴 대회고 원성진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선발이 유력해지고 있네요. 자, 이제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정말 몇 보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선발전을 마치고 나면 이 주최 측에서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와일드카드를 또 선발을 해야 하니까요. 네, 와일드카드에 대한 고민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순간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기세가 좋고 흐름이 좋은 선수들에게 와일드카드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회였던 20회 대회 때는 신민준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았죠. 그 전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6연승으로 한국 우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 대회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받았고요. 올해는 또 선발전을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떤 선수가 받을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네요. 전기대회 와일드카드를 받았던 신민준 선수가 이번 선발전에서는 또 탈락을 했고요. 또 네. 최근 농심 신라면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김지석 선수도 탈락을 했으니까요. 고민이 좀 깊어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직 예선전이 끝나지 않았고 박정환 선수의 생존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부른 와일드카드를 예상하긴 어렵고요. 일단 예선전이 다 종료가 된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창호 선수가 이 바둑을 승리하려면 어딘가를 잡아야 돼요. 이런 것을 끝내기 중간에 뭔가 백의 실수로 인해서 잡는다든지 하변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역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흑도 좌익이 백돌의 사활을 좀 추궁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활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사활은 이 정도 받아둔다면 이쪽 한 집 나는 것과 이쪽 사는 것이 맛보기로 문제가 안 됩니다. 원성진 선수가 계속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상변을 백의 수중으로 넣은 뒤에는 흑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두고 있는데 끝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마지막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어제 6회전에서도 신민준 선수에게 정말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내용적으로도 사실 완승을 거두면서 전 좀 인상 깊게 지켜봤는데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바둑도 역시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상변에서는 또 묘수를 발견을 했고요. 네, 상변 전투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이창호 선수의 좀 실수가 나왔고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붙이는 묘수를 보여줌으로써 확실히 승세를 잡았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좌하기 쪽에 삶이 확정이 된다면 이창호 선수가 돌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쪽을 끊었습니다. 때려내고요.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돌파하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쪽은 잡으러 가더라도 이쪽을 민다면 사활엔 지장이 없고요. 그렇다면 흑은 이 패를 버티겠네요. 네. 백은 물러나도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 한 집과 이쪽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까지 둘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하변은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럼 이 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사활 전체가 걸릴 수도 있나요? 네, 이 패를 진다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진행은 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알기 쉽게 돌파를 이어서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으로서도 가장 안전한 길이 좋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선수 오늘 20번째 대결이고요. 자, 앞서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에 있어서는 한 번 이긴 쪽이 좀 연승을 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원성진 선수가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연승하는 흐름은 또 깨지게 되겠어요. 네, 바로 전 경기였던 바둑리그에서 작년 바둑리그였죠. 거기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오늘은 원성진 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성진 선수의 올해 성적이 21승 13패거든요. 원성진 선수의 이름값으로 본다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에요. 네, 최근에 랭킹도 조금 떨어졌고요. 올해 7월 랭킹이 18위를 기록 중인데 랭킹도 좀 떨어져 있고 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6월에 갔다 왔던 을조리그에서 6승 2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난 뒤로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세라면은 이 원성진 선수가 워낙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 농심배 선발이 된다면 또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호 선수가 괴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순이 진행이 될수록 바둑은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것이 이었을 때 원성민 선수가 이곳까지 두어서 욕심을 내는지 아니면 그냥 이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아, 그것도 가능하긴 한가요? 네, 흑의 팻감이라고는 이쪽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결행하네요. 네, 칼을 뽑았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이고 끊는 수와 자체 팻감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패를 들어갔을 때 패를 하다가 흑이 때렸을 때 이렇게 찔러가는 것이 다 팻감입니다. 백이 흙이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려가면서 양패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팻감으로 작용합니다. 네. 이것도 절대 팻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성희 선수가 형세가 굉장히 우세한 와중에도 강수를 들고 나왔고요. 흙으로서도 이제는 끊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곳을 잇는 것은 찔러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하기 어렵고요. 끊고 이쪽으로 때리는 것도 패긴 패입니다. 이곳을 때린다면 이곳을 끊어 잡고요.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다시 때려서 이런 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백 전체에 사활이 걸린 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팻감이 없는 건가요? 이런 것이 다 자체 팻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흙은. 백이 상변에 패까지 해소를 하면서 너무 두텁습니다. 흙으로서는 팻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흙의 팻감은 이곳밖에 없어요. 이곳에 한 팻감, 두 팻감. 이 두 팻감이 끝입니다.
다른 곳엔 다 팻감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 베개 팻감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고심해야 될 것은 이쪽 팻감을 썼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찔러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것은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요. 단수를 치고 단수 친다면 중앙 쪽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팻감을 쓰고 팩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역시 흙이 두었을 때 때려내는 것이 의미가 달라졌죠.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흙이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창호 선수가 대국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약간 애매한 장면이 지금 이쪽을 끊어두었는데요. 단수를 치고 때려낼 수가 있고요. 팻감으로 이득을 보려고 때려낸다면 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으면 다시 패가 옮겨져요.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였나 나머지 먼저 이곳을 결행을 했고요. 이걸 썼을 때 그냥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때려낸다면 백은 어디에 팻감을 쓸까요? 이쪽이 일단 절대 팻감이고요. 다시 이것을 때려내고 그럼 흙은 이쪽을 쓰고요. 다시 때려낸다면 단수 치는 수 때릴 때 이쪽을 때리고요.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겠네요. 흙은 더 이상 팻감이 없습니다.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으면 다시 패가 번집니다. 하지만 역시 중앙 쪽이 팻감이 되겠죠. 어떤 참고도도 사실 흙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백이 우변에 끊어가는 팻감 흙은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이쪽을 쓰고요. 때렸을 때 이쪽 끊어가는 팻감. 네, 그 팻감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네, 때릴 때 이쪽도 다시 패가 됩니다. 이쪽을 때려내서요. 다시 패가 되는데 이쪽도 다 팻감이에요, 이제. 팻감이 너무 많이 나올까요? 네, 이제는 더 이상의 팻감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곤란하고요. 원성진 선수가 좀 과감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마지막. 흙이 되는 그림은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받지 않겠죠. 이어서 이 정도로는 흙이 부족합니다. 때려도 그냥 이으면 그만이고요. 아마 더 이상 버티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도 물러서겠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것을 잊고요. 때릴 때 다시 패를 결행할까요? 이것은 백이 져도 그만입니다. 이런 곳이 다 팻감이죠. 때려낸다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백은 이 패를 계속 하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다 팻감이고요. 네.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는 좀 꽃놀이패의 느낌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또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저것은 일단은 흙이 이어야 되는지 때려야 되는지도 너무 어려워요. 때린다면 단수도 기분 나쁘고요. 단순하게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 이 중앙도 잡혔죠.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두더라도 여전히 흙이 괴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번 농심신라면배 국내 선발전에는 총 217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중에 3명의 선수만 네, 선발을 하니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농심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수들에게 약간 꿈 같은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꿈의 기전이기 때문에요. 사실 많은 참가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분명히 선발되기는 어렵지만 다들 그런 꿈을 안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수는 굳이 잡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요. 흑이 단수를 치고 있는다면 중앙을 늘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일단은 이쪽을 늘었습니다. 네, 그 자리도 큰 자리죠. 네, 그냥 중앙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네, 뭐 잡는 것이 알기 쉽겠죠. 끝내기까지도 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큰 자리가 지금 어디일까요? 일단은 중앙을 백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여기가 정리가 되면 단수 정도 교환을 하고요. 이쪽 넘어가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상 최대입니다. 네, 거기도 가능한 곳이죠. 이곳은 살리더라도요. 때려낸다면 끊기는 수가 안 됩니다. 단수를 치고 단쳐서 다섯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두는 것도 가능한 곳이고요. 네, 자, 끝내기로는 반상 최대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두어서요. 알기 쉽게 이렇게 붙인다면 좀 끝내기가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차단을 하고요. 넘어갈 때 먹여치고 이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다 좌충이 돼서 연결할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끝내기도 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저수도 좋은 응수타진이죠. 지금 늘 건지 막을 건지를 묻는 것입니다. 막는다면 하나 끊어둠으로써 한칸 뛰는 수를 방비했죠. 좀 끝내기에 좋은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은 막아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늦춰서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지금 아마 꽉 막을 것입니다. 꽉 막아서 별로 지금은 이곳이 중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아서 두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네. 사실 상변이 고스란히 백의 수중으로 들어간 뒤로는 수순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순이 길어지고 있고요. 흙이 끊어두지 않는다면 지금 한칸 뛰는 수가 성립이 돼요. 찌를 때 찝는 수가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하나 끊어두는 것은 끝내기의 맥점입니다. 동심 신라면배와 또 가장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선수가 바로 이창호 선수이고요. 그동안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줬기 때문에 참 많은 수식어가 붙었죠. 네, 농심배로 인해서 사실 많은 수식어가 붙었는데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수식어가 이제 농심배 수호신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전성기였던 그 당시에 농심배를 했다 하면 한국이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엔 항상 주장으로 이창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상하이 대첩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 당시에 한국이 좀 1차전과 2차전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요. 이창호 선수 혼자 남았을 때 다섯 판을 연달아 이겨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일본과 중국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5연승으로
한국 우승을 선사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저희 기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에 농심배 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워낙에 전성기였기 때문에 다섯 명이 남아도 그렇게 절망적인 형세는 아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농심배라면 각국의 최강의 기사들이 나오는 시합이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을 하나 늘어둠으로써 젖혀갔는데요. 삶이 확보가 됐죠. 이어도 찝고 있는다면 맛보기로 살아있습니다. 네. 사활에는 모두 문제가 없고요. 이대로 끝내기가 진행된다면 여전히 백이 좀 반면으로도 많이 남기는 형세인 건가요? 지금 사석이 많아져서 제가 한번 개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이 사석을 굉장히 많이 때렸네요. 16개를 때려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58. 아무리 많이 당해도 백은 58집 정도 나 있습니다. 아, 역시 반면으로도 백이 여유가 있고요. 한 지금은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한 두세 집 정도 백이 이기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큰 차이는 아니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라면 사실 던져도 크게 이상한 바둑은 아니고요. 백이 반면으로 두세 집 이긴다면 거의 10집 정도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라면 당연히 역전이 되지 않는 차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창호 선수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최종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쉬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창호 선수가 뭐 돌을 잘 안 거두는 기사다 그런 기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국을 이어나가는 걸로서 봐서는 좀 오늘 바둑은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창호 선수라면 이렇게 끝내기를 조금씩 좁히고만 있더라도 상대 선수들이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워낙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끝내기라는 분야에서 상당히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우세한 바둑이라도 이창호 선수를 만나면 굉장히 좀 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창호 선수의 바둑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사실 끝내기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사실 끝내기 수준을 한 차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선수가 사실 이창호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당시에는 끝내기보다는 그런 포석이나 중반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던 시대에서 이창호 선수가 끝내기로 당대 1인자를 했기 때문에 이창호 선수 바둑을 보면서 다들 모든 기사들이 끝내기가 실력이 강해지면서 이창호 선수가 아직도 끝내기가 강하긴 하지만 그 못지않은 기사들이 상당히 있죠. 박영훈 선수라든지 또 나연 선수 그런 선수들이 형세 판단과 끝내기가 굉장히 정확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특출난 끝내기가 아니더라도요. 이 모든 기사들이 다 끝내기 부분에서도 좀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연구생 생활을 거치고 또 프로에 입문을 할 때쯤이면 뭐 수읽기, 끝내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프로에 입문을 합니다. 그 후에는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또 본인의 노력이 또 바탕이 된다면 좋은 기사로, 훌륭한 기사로 남을 수 있겠죠. 다들 기술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다들 갖추고 프로에 입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창호 선수가 좀 끝내기라는 분야에서 이 아마추어 선수들과 또 프로 선수들에게 한 차례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성희 선수가 형세가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 후로도 좀 빈틈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창호 선수가 오늘 받은 건 좀 힘겹네요. 네, 그것도 좀 끝내기가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리고 젖혀가고요. 밀고 들어간다면 또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가일 수가 필요합니다. 네, 일곱 집이 나고 있는데요. 받지 않는다면 이곳을 붙여서요. 좀 문제가 생기죠. 100도 최선으로 둔다면 젖히고 밀고 들어갔을 때 손 빼는 것이 정수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나요? 네, 손 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흙이 다른 수가 별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 정도인데 여섯 집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하기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상 최대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가 가장 클까요? 지금 중앙 쪽을 두어야 하는데 사실 근데 막고 싶습니다. 막고 싶지만 이쪽을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하는 수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는 것이 정수는 아니지만 막아서 최대한으로 버티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도 좀 아프긴 하네요. 단수를 치고. 그렇다면은 이곳을 밀어서 하여튼 중앙을 두는 것이 반상 최대입니다. 네. 이곳이 아니라면 우상기, 또 좌변 쪽 젖히는 거 이 정도가 큰 자리인데 일단은 중앙 쪽이 가장 크겠네요. 네, 구수도 100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죠. 이곳 미는 것도 아픈 자리입니다. 이제는 원성진 선수의 손길은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생길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고요. 흙이 가일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찌르고 들어오니까 좀 받기가 어렵네요. 네, 이 수가 좋은 타이밍인 것이 백이 다른 곳에 먼저 두었다면요.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찌르면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막는다면 이곳 있는 것을 선수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찔러갈 수도 있고요.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하고 역시 찝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죠.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잡더라도 이것이 이득을 본 것입니다. 하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괴롭겠네요. 네. 이쪽 먼저 합니까? 그냥 알기 쉽게 처리하네요. 네. 단수까지 선수고요. 하나 찌르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 흙이 손을 돌린다면 치봤고요. 여기까지 또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죠. 네. 아마 막으면 이곳을 교환을 하고 이곳까지 찔러서 응수를 시킬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흑이 우하귀 끝내기 결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백이 만약
역근댕이로 둔다면 몇 집 자리 정도 될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창호 선수가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 끝내기랑 살펴보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한번 끝내기 이곳을, 공부를 해보죠. 네, 들어간다면 백이 손을 돌리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흑이 계속해서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서 백집은 6집이 났습니다. 백이 여기서 끝내기가 있는 것이 좋은 수예요. 어. 이어서 10집을 내고요. 네. 여기 젖혀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하게 백집은 4집 차이고 흑집이 한 집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곳은 5집이 좀 넘는 자리입니다. 아, 역끝내기 5집 이상인가요? 네. 역끝내기는 아니고요. 서로 후수끝내기에 해당하죠. 네. 젖히고 밀고 들어가도 백이 손을 빼기 때문에 그렇네요. 한 5집에 이상 되는 큰 자리이고요. 이곳 밀고 들어가는 수는 나중에 손을 빼야 되는데요. 젖혀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됩니다. 흑집만 넉집 정도 차이 났고요. 백집은 한 집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한 5집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끝내기로는 이곳이 더 크겠네요. 이곳 젖히는 곳이 조금 애매한데 원래는 들어둬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정수인데 지금 불리한 와중에 당에 막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백흑집은 넉집 차이가 났는데 는다 해도 나중에 찝으면 이어야겠죠. 백집은 한집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흑집이 3집에 백집 1집이면 역끝내기 4집. 사실 끝내기 가치로는 이곳이 제일 크겠죠. 네, 그곳이 가장 크겠네요. 그 이유가 다른 곳들은 다 후수 끝내기인데 이곳의 백에 젖혀가는 것은 선수 끝내기이므로 네, 역으로 이곳을 빠져두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형세가 큰 차이로 벌어져 있고 사실 역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창호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거든요. 아마 화장실에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성진 선수가 이번 농심배에서 좋은 모습으로 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농심배 전설 이창호 구단을 지금 꺾을 목전에 있기 때문에요. 원성진 선수가 또 본선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또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책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국을 만들어 놓고요. 이 수순을 보여주는 책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예전에는 끝내기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굉장히 귀했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쪽 젖혀가는 끝내기는 몇 집, 이쪽 밀어가는 끝내기는 몇 집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밟아가면서 최선의 수순을 기록하면 뭐 반집을 이긴다든지 네. 한집을 이긴다든지 해서 그런 끝내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끝내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19줄 바둑판이 아닌 작은 13줄 바둑판으로 이루어진 끝내기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런 것들로 훈련을 하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이창호 구단의 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끝내기라는 분야가 사실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지만 사실 좀 복잡하고 좀 귀찮다랄까요? 좀 어렵기 때문에 꺼려하는 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원성진 선수가 또 끝내기 수순을 완벽하게 밟아갑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감한 자리였는데 젖히고 막았을 때 끊어가면 패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형세가 우세한 원성진 선수는 그냥 젖혀있죠. 자,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도 기분이 좋습니다. 흑이 받기에도 좀 기분이 나쁘고요. 네, 받아두는 것이 몇 집짜리인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받아둔다면 이렇게 교환이 될 텐데 한 집, 두 집하고 이쪽에 잡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석집입니다. 네. 백이 이곳을 다 없앤다면 선수로 석집을 없앴기 때문에 역끝내기 석집에 해당하죠. 하지만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곳에 백이 이었을 때요. 나중에 이곳을 찝힌다면 좀 수수는 길지만 이곳에 백에 찝힌다면 단수를 치고 이쪽에 돌이 없죠. 수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집이 또 줍니다. 네. 조금 복잡한 그런 진행이지만 역끝내기 석집의 가치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결국 흠은 받아둔 모양이 됐고요. 네, 이창호 선수가 이렇게 이어서 두었는데 마찬가지죠. 석집이 났기 때문에 역끝내기 석집에 해당하는 자리를 두었고요. 지금 이곳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도 큰 자리입니다. 이곳을 치받았을 때 사실 이쪽도 찝어갈 수도 있었어요. 찌르면 이어서 찝는다면 이쪽 전체에 서로 전체가 걸린 패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않죠. 치받으면 바로 이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있는다면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마지막 큰 자리인 이쪽을 둘 것입니다. 그쪽을 또 버텨가나요? 좀 비틀어가네요. 네, 이것을 잊고 민다면 찝어갈 텐데 또 이 패를 또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네. 집으로는 당연히 이 편이 좀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곳을 다 이렇게 굴복을 당한다면요. 지금 여기서는 또 손을 돌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쪽을 먹여치고 다 뒤로 메어가는 것이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큰일이 나죠? 네. 하지만 이창호 선수는 어떻게든 이 패를 버티겠다는 뜻이고요. 정말 이창호 선수가 끈기의 화신이네요. 이런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는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포기를 하고 싶고 여기서 그만 종료를 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실 대단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인 게 사실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대구를 이어나가는 것이. 근데 되게 전설이 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도 지금 막아간 것도 버티고 있네요. 끊으면 또 패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창호 선수가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투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찝어서 패를 결형해 나가나요? 우하기를 좀 볼까요? 단수를 치면 붙여서 제가 수가 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막으면은 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어도 먹여쳐서 패가 납니다. 그러면 백은 뛰어서 뒤로 넘어가는 것은 선수 빅이 나고요. 붙이고 막아서 이렇게 두면 만년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백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패인데 지금 원석희 선수가 이렇게 이었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처리를 네.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어요. 이어서 이 패만 굴복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패만큼은 굴복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워낙 백이 부담이 없는 패이기 때문에 네. 정말 끝까지 대국이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아무래도 돌을 거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두는 걸로 봐서는 지금 백이 15개를 많이 때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집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18이 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반면으로 백이 한 7집 정도 이기고 있거든요. 네. 중앙에서 뭔가 좀 당했을까요? 네. 흑집이 좀 줄고 백집도 늘면서. 그럼 차이는 더 벌어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가 더 알기 쉽게 진행을 했군요. 제가 사석을 잘못 보지 않았다면 사석이 네, 잘못 보진 않았네요. 네, 이것은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이것을 때림으로써 16개를 많이 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감을 쓰는 것이 좋나요? 네, 백이 이렇게 받으면은 집으로는 비슷합니다. 원래 제가 6집이 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6집이 나 있죠. 똑같은데 백감으로 재밌는 백감이네요. 막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막는다면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밀고 들어가고 빅이 됩니다. 네. 원성희 선수가 받은 이 수가 정수고요. 아마도 개가까지 간다면 이창원 선수가 좀 차이가 커서 좀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큰 차이라면 아마 개가를 가지 않을 선수인데 사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컴퓨터로 사석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석 차이를 알았다면 끝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패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해소를 했습니다. 네. 해소를 하는 게 몇 집짜리 가치인가요? 이쪽은 원래 이렇게 굴복이 되는 자리인데 일단 흑집이 한 집 줄었고요. 네. 하나를 때려잡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데 반집보다는 좀 크고요. 한 집보다는 좀 작은데 1과 3분의 2집이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데 한 집 반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역근내기 한 집 반의 가치가 있고 이거 때리는 것은 두 집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 자체는 흑이 좀 부분적으로 좀 이득을 보았지만 사실 승부와는 크게 연관이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인데 백이 이곳 끊고 느는 것이 한 집짜리 끝내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넉집이 나고 있죠, 흑이. 네. 하지만 흑이 이곳을 잇는다면 5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네,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한 집짜리 끝내기죠. 네. 흑이 젖혀 있고 이제 끝내기가 별로 없어서요. 반면 6집. 백이 반면으로 6집이요. 반면 6집에서 7집 사이인데 적은 차이는 아닙니다. 백이 좀 빡빡하게 둔다면 7집 차이가 나겠네요. 지금 이곳을 잇는다면 이곳을 밀고 들어가서요. 이곳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 찝는 수가 가능해요. 있는다면 단수 치고 막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 갔고요. 지금 여기 찝는 것도 한 집입니다. 하지만 제가 끊고 빠지는 것도 한 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곳을 잇고 이어서 종료가 됩니다, 바둑이. 반면으로 백이 7집을 차이인가요? 남기고 있습니다. 네. 자, 차이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그쪽을 결정하네요. 지금은 자충이 다 찼죠? 네, 이렇게 서로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밀고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러도 단수를 치고 때려내고요. 결국 손이 여기 돌아오죠. 여기서 백집이 한 집이 늘었고 흑집이 여기서 한 집 늘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인 자리고요. 네. 이제 바둑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치열했던 바둑 자, 마무리가 됩니다. 이창호 선수 한번 멋쩍게 웃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의 차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백이 덤을 줘도 되는 형세이기 때문에 사실 차이를 안다면 네. 개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조금 멋쩍은 웃음을 한 번 더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완벽하게 원성희 선수가 마무리를 했고요. 네, 20집이 백은 네. 20집이 나고 있고 흑은 12집이 났네요. 반면 8집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14집 반인가요? 네, 상당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장호 선수와 원성진 선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백이 14집 반을 남겼습니다. 이창호 선수 마지막 최종 라운드였던 만큼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사석이 많은 경기였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끝까지 돌을 이어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원성진 선수가 이제 최종 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요. 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네, 원성희 선수가 대단하네요. 좋은 기세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둑 정말 긴 시간 치러졌습니다. 저희가 중계해드린 대국 중에서도 이 최장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만큼 이창호 선수가 최종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원성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게 됐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또 연기가 되면서 보지 못했던 대국들이 있습니다. 이 대국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